정렬이 딱 갖춰져야지 엉덩이가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어깨 손목은 수직을 해야 돼. 아니면 다쳐요. 무릎은 딱 배꼽 언저리 수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니업을 하면서 엉덩이가 실룩거리게 두시면 안 되죠. 효과가 없는데. 무릎이 움직일 때 호흡을 후 내쉬면서 복압을 유지해야 돼요. 복압을. 기초강화 4주 완성 루틴. 매 주차마다 5개의 데일리 루틴으로 총 20개의 강좌가 제공됩니다. 저희 채널 메인 콘텐츠인 12주 완성을 완료하신 다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지만 운동 수행력이 괜찮다면 바로 진행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1주차는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운동에 대한 적응과 체력 향상을 위한 유산소 운동이 핵심이며 4주차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리고 신체 안정성을 위해 1, 2주차에서는 정적 코어 운동을 그리고 3, 4주차에서는 보다 동적인 다이나믹 스테빌리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근력 강화를 위해 초반부터 맨몸 근지구력 강화 컨셉을 포함하며 4주차부터는 덤벨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저항 트레이닝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이 유산소 혹은 부위별 근력과 같이 개별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 몸은 통합적인 움직임을 지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4주차 코디네이션 통합 과정까지 진행하는 것이 이 4주 완성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4주 완성의 첫 번째 루틴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1분 운동인데요. 첫 번째 동작은 시저 크로스라는 동작인데 저희가 1분 운동하는 동안 제가 중간에 박수를 땅 칠 거예요. 중간 지점에서. 그러면은 동작을 한번 쉬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동작을 유지하시다가 다시 제가 박수를 치면 다시 점프로 갈게요. 준비. 좀 가볍게 뛰어도 괜찮아요. 원, 우리 첫 번째 동작이잖아요. 조금 더 산뜻한 느낌으로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제가 박수를 치게 되면 아예 동작을 중단하진 않겠죠. 가볼까요? 원, 투.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제일 힘든 게 손발 맞추는 것 같아. 그죠? 하나, 둘. 계속. 제가 한 번 더 박수 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점프로 가야 돼요. 준비하세요. 갑시다. 원, 투, 원, 투, 후. 발만 뛰면 안 돼요. 반드시 어색하더라도 손 묶어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손을 계속 움직이면서 동작을 취하는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자, 조금만 더 갈까요? 조금만 더. 5초.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작, 이렇게. 오케이. 두 번째 동작은 하이 플랭크에서 그냥 무릎을 하나, 점프 아닙니다. 둘. 셋, 한번 쉬고요. 다시 하나, 둘, 셋. 이것도 제가 중간에 박수를 한번 땅 치면 끝에 플랭크 홀드만 할게요. 홀드를 하고 있다가 제가 다시 안정됐다 싶으면 다시 박수를 빵 칠 거예요. 그럼 다시 원, 투, 쓰리 가운데 엎드려 볼까요? 자, 잘하시는 우리 초보 단계에서 코어 운동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 일 필요 없어요. 셋, 한번 쉬고 다시 원, 쓰리 킥이에요. 셋, 좋아요. 다시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고 제가 박수 칠 거예요. 계속 흐름을 맞춰주시고 쓱. 오케이. 홀드. 끝까지 가슴을 이렇게 크게 열어주셨다 생각하고 얼굴이 아래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턱 당겨주셔서 머리에서부터 등, 엉덩이, 뒤꿈치까지가 완전하게 정말 아름답고 이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킥. 둘, 셋. 그렇죠. 좋습니다. 킥, 무릎을 올리면서 호흡을 후후 내뱉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효과가 더 배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후, 둘, 셋. 좋아요. 다시 원, 투. 자, 세 번째 동작 어렵습니다. 하이니거든요. 하이니. 로우니 말고요. 무릎에 걸 좀 높게 올라와야 돼. 그러면 세 번을 원, 투, 쓰리 하죠.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 동작도 제가 중간에 클랩을 해서 1분 동안 연속하기엔 조금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때는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이니만 할게요. 점프 없이. 준비하고 가볼까요? 원, 투, 쓰리.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 동작 할 때 신발 만들 신고 있어야 돼요.
발목 부상을 예방해야 됩니다. 원, 투, 쓰리. 두 번만 더 할게요. 두 번만 더 할게요. 두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오케이, 버티고 천천히 걸어 주실게요. 후, 호흡을 거친 호흡을 조금 진정시켜 주시고요. 저희는 한 번 더 하이니 세 번 할 거예요. 점프를 할 건데 제가 또 신호를 드릴 겁니다. 준비하시고 잘 하실 거예요. 준비, 준비, 준비. 갈게요. 원, 투, 쓰리. 좋아. 후. 좋죠. 다시 쓱, 쓱, 쓱. 다시 원, 투, 쓰리. 10초만 더 할게요. 쓱, 쓱, 쓱.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자, 네 번째는 스케이터 변형 동작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건데, 그러면은 조금 생소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스텝은 가볍게, 멀리 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가볍게 내딛었다가, 여기에서 그 다음 스텝에서는 조금 내 몸을 측면으로 밀어줘. 자, 그때 우리 엉덩이 근육이 원활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여기서 원, 투, 빵. 준비해볼까요? 오케이, 이건 1분 연속으로 갈 거예요. 다시 충분하게 버텨주시고, 여러분 운동해보시면 느껴질 거예요. 버티는 게 그렇게 막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 몸이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원, 투, 쓰리. 버티고 다시 후. 오, 좋아요. 계속. 자, 30초만 더 하면 됩니다. 원, 투, 쓰리. 좋습니다. 계속 쓱쓱쓱 후. 집중하세요. 집중. 발바닥의 감각을 한번 최대화시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꿈틀거린 내 몸을 재빨리 안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더 좋아지고 더 이뻐지고 더 기능적으로 바뀔 겁니다. 원, 투, 쓰리. 멈추고 다시 홀드. 원, 투, 쓰리. 마지막.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시면 안 돼요. 찾아갈 거예요, 제가. 자, 하이 플랭크에서 잭 세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발을 먼저 모은 상태에서 이게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제가 이것도 손바닥으로 여러분께 신호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점프하고 두 번째는 이쁘게 버텨주고 그리고 다시 박수 치면 뛰고 출발. 둘, 셋. 홀드하고요. 너무 급하게 안 가도 돼요. 다시 두 발의 간격, 스탠스를 너무 멀리 뛰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톡톡 톡 톡. 오케이, 그렇죠. 다시 원, 투, 쓰리. 잠깐 홀드하고요. 이제 홀드 들어갈게요. 홀드합니다. 홀드, 홀드. 두 손바닥을 가능한 크게 펼쳐 주실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여러 곳으로 무게 중심이 조금 안정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손바닥을 펼치게 되면은 가능하게 됩니다. 자, 발 콕콕 세웠죠. 자, 준비. 둘. 점프 가야 돼요. 다시. 원, 투, 쓰리. 둘, 셋. 좋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이에요. 둘, 셋. 자,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저희 총 네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한 30여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조금 특별한 동작을 또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면 자, 자, 편안하게 뛰세요. 원, 투, 원, 투, 원. 발을 막 이따만씩 막 크게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첫 번째 동작이다. 내가 조금 더 가볍게 뛸 거야 라는 생각이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자, 후, 준비하시고. 가볍게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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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손도 가볍게 움직이고 있죠? 자, 자, 이번에는 천천히 거친 호흡을 조금 진정시키면서 원, 투, 후. 제 후면 정렬 지켜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바른 정렬은 핵심입니다. 이건 어디 가나 반드시 선행되는 동작이니까요.
자, 준비하고 다시 한번 뛰어볼까요? 쓱, 쓱. 강약의 조절을 위해서 제가 여러 장실 조금 넣어놨어요. 이탈하시지 말고 모두가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원, 투, 쓱, 쓱. 자, 플랭크잖아요. 플랭크에서 하이힐을 할 거잖아요. 무릎을 너무 과도하게 높게 올리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주게 정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무릎을 너무 높게 올리다 보면 나머지 파트가 이렇게 구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 배꼽 정도 높이까지만 무릎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충분해요. 자, 흐름 이어가시고, 말씀드려요. 점프 한 번, 홀드 한 번. 준비. 하나, 둘, 셋. 다시. 후후 후. 이런 거 호흡 중요합니다. 다시 쓱쓱후. 다시 하나 둘셋 버틸 겁니다. 자, 내 몸이 통나무라고 생각해야 돼요. 통나무라고 생각해서 어떤 누가 내 허리를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왜곡되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스스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턱 당기고 정렬까지 유지하시고 다시 이렇게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괜찮죠? 다시 후, 후, 후. 버텨주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쓱, 쓱, 후. 자, 하이니 쉽지 않았죠? 하이니가 실제로 홀드가 훨씬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되게 열정적으로 빵빵빵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재빨리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이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순간에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너무 연속된 흐름이 아니라 끊고 달리고를 구분해서 원, 투, 쓰리 홀드. 다시 후후후 버티고 다시 슥슥슥 안정적으로. 자, 이번에는 자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연속 동작으로 후. 저희 한 번 더 점프할 거죠, 그죠? 후 후. 자, 이제 다시 점프 갑니다. 원, 투, 쓰리. 자, 스케이터 변형 동작입니다. 자, 가볍게 한번 강하게 두 번 멈추고 가볍게 한 번 가볍게 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톡톡톡 이런 느낌하고 틀리죠. 왜냐하면 지면 반발력이라는 느낌으로 내가 내 몸을 밀어내면서 바깥쪽으로 빵 뛰어가는 행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두 번째 스텝에서 같이 가볼까요? 1분 연속입니다. 가볍게 빵 후. 이런 느낌. 2, 3. 미세요. 가볍게 밀어요. 후. 자, 플랭크, 잭. 저희가 초반에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초반에는
여러분들의 유산소 대사 능력을 높여서 조금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안정적인 코어를 갖추는 데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동작들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플랭크에서 세 번 체크하는 동안 상체가 완전하게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발은 열심히 띄워주고 내 몸은 평온하게 세 번 하나 둘 셋 홀드 다시 갈게. 첫 번째 세트 마찬가지로 중간에 한번 홀드로 버틸 겁니다. 오케이 버틸게요. 버티고 흐트러짐 없이 턱도 당기고 바른 정렬을 항상 유지하시면서 다 왔어요. 한 번 더 갈게요. 잭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점프하면서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게 방치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우리는 크로스 점프 그리고 제자리. 자,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그런 장치를 저희가 넣었잖아요. 할만하죠?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자꾸 세뇌하면서 하세요. 그럼 또 재밌고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초반에 한번 가볍게 한번 뛰어볼게요. 준비, 업! 원, 투, 원, 투. 그렇죠. 후. 자, 점프하시면 제가 또 큐잉을 드릴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점프 없이 정적인 동작으로 준비. 오케이. 하나. 다시 둘. 그렇죠. 후. 힘내십시오. 저희는 지금 전체 루틴의 반 이상을 돌고 있습니다. 다시 뛸게요. 가볍게 원, 투, 원, 투. 후. 그렇죠. 가볍게 계속 쓱. 자, 7초만 더 할게요. 다 왔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코 운동을 계속 포함해 놨어요. 그쵸?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할 동작은 다시 엎드린 상태에서 자, 일단 무릎 바닥에 잠깐 내려놓고요. 여러분들, 뭐 이거는 와, 제가 뭐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수백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손과 어깨는 항상 수직입니다. 근데 대부분 손이 앞으로 나가는 실수들을 많이 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내 몸쪽 앞으로 쏠려있네 라는 정도로 손 위치를 조정해야 돼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한번 멈추고. 자, 다리, 무릎 움직인다고 또 상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끊임없이 시청되고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진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써서 움직여야 돼요. 홀드 갈까요? 자, 쓱. 홀드가 원활하다면은 제가 위에서 약간의 이런 약간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온몸이 바로 떨리네, 그죠? 느껴질 거야. 뭐 이런 동작을 유지하더라도 내가 현재 상태를 아무렇지 않게 좀 버티는 능력이 좀 있어요. 다시 준비하고 갈게. 둘, 셋, 다시. 원, 투, 쓰리. 좋아요. 다시.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원, 투, 쓰리.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저희 하이니. 쉽지 않은 동작이에요. 자, 멈췄을 때 꿈틀꿈틀 말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건데 아직 시작하기 전입니다. 잠깐 쉬고 계시다가 자, 우리 저희가 자, 운동과 노동 시간 정확하게 지켜줍니다. 자, 8초 뒤에 시작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자, 준비하고 가볍게 셋, 둘, 하나. 열심히 원, 투, 쓰리. 다시 원, 투, 쓰리. 후.
자, 한 번만 더 뛰고요. 우리 이제 걸을게요. 하나, 둘, 후. 동작, 높아심에서 말씀드린 동작을 하다가 내 발목이 약간 시큰한 느낌이 들면 바로 중단해야 돼요.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건강하셔야 돼요. 다치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뛰어볼까요? 출발! 다시 빵, 빵, 빵. 그렇죠? 오케이. 조금만 더 갈게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마지막. 자, 특히나 지금 하게 된 이 동작은 반발 마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양말 신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 재앙에 가깝고요. 절대로 안 되는 동작이고요. 신발이 좋고, 혹가다가 저기 그 필라테스용 양말 이런 건 약간 좀 마찰력 있는 양말, 그건 조금 고민이 조금 되긴 해요. 어쨌든 간에 내가 몸을 이렇게 던지는 동안 신발에서 어떤 충격 흡수의 메커니즘이 조금 나와야죠. 자, 준비하고 가볼까요? 원, 투, 던지고 다시. 오케이. 다시. 쓱. 후. 가볍게, 사납게. 맞죠? 잔잔하게, 와일드하게. 내 몸을 과감하게 빵 미세요. 1분 연속 갈 겁니다. 그렇죠? 후. 좋아요, 좋아요. 원, 투, 쓰리. 고. 다시. 후. 자, 20초 더 하면 됩니다. 20초. 파이팅. 하나, 둘, 셋. 후. 자, 10초 남았습니다. 끝까지. 상체가 적절하게 계속 기울여져 있어야 되고, 그때 계속 바른 정렬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 자, 이제 다섯 번째 동작인데, 저희가 그 4주 완성이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 모두를 데리고 엄청나게 많은 신체적 발달을 기대합니다. 약간의 식단 조절이 있으면은 다이어트에도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기능적이며 조금 더, 어차피 근력 요소도 있죠. 얼마든지 아니라 뼈 빼고 다 빠지겠습니다. 뼈 빼고 다 빠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엎드릴게요. 자, 뼈 빼고 다 빠질 수 있다는데 저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홀드. 자, 점프체. 원, 투, 쓰리. 오케이, 홀드 하시고요. 자, 점프하면서 상체가 굳건한 상태 계속 유지해주세요. 셋, 홀드. 홀드 할게요. 자,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플랭크, 약속했던 플랭크. 발끝이 이렇게 콕 서 있어야 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를 버텨내는 게, 우리 중력의 저항을 온몸이 버텨내는 게 코어 운동의 핵심이죠. 뛸까요? 둘, 셋, 오케이. 준비하시고, 원, 투, 쓰리. 좋아요.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자, 네 번째 사이클이죠. 네 번째 사이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분 운동 30초 휴식하고 있으니까 5분 운동하고요. 마지막에 버닝 존이 있어요. 제 4주 완성 루틴에서 제가 조금 더 좀 다이나믹하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높은 효과를 위해서 따로 준비한 섹션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다시 첫 번째 동작부터 저와 함께 가볼게요. 시저 크로스 동작을 준비하세요. 네. 자, 가볍게. 원, 투, 원, 투, 원, 투. 20초 동안 가볍게 뛰어주시고, 20초는 다시 걷고, 동작의 흐름은 이어가고. 자, 준비하세요. 자, 다시. 원, 투. 바른 정렬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가슴 열어주시고, 후, 후, 쓱.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점프를 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갑시다. 원, 투. 가슴 열고, 후,
가볍게 연속으로 쓱쓱 자 하이 플랭크 그리고 니 킥이죠. 가슴을 이렇게 크게 열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있는 동안 힘들면 어깨에서부터 탈이 나기 시작. 이렇게 구겨주려고 하는 상태를 적극적으로 저항하시면서 동작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엎드리시고 이 동작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홀드 하시고 다시 후 다시 쓱 계속 하나 둘 홀드 할 겁니다. 이제 가볼게요. 홀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어깨도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손바닥을 크게 착 펼쳐주세요. 머리에서부터 등, 엉덩이, 발 뒤꿈치까지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일직선 상태를 유지하시고 다시 킥 하나, 둘, 셋 다시 원, 투, 쓰리 자, 하이니 준비하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점프를 하셔야 돼요. 무릎은 올릴 수 있는 만큼 높게 중간에 동작을 바꿀 거예요. 자, 물도 한번 드시고요. 후. 자, 이제 저희가 지금 마지막 사이클을 돌고 있어요. 집중력을 끝까지 잃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파이팅 해보세요. 자, 준비하시고 무릎을 올립니다. 하이니 출발. 후 다시 자 동작을 바꿔서 점프 없이 손발을 계속 크로스 패턴으로 움직여 주시면서 다시 점프로 바꿉니다. 원, 투, 쓰리 자, 스케이터 발이 움직이는 라인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야 돼요. 지그재그로 움직이셔선 안 돼요. 발이 이렇게 꼬이지 않습니다. 그냥 동일선상에 발을 한번 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짧게, 크게, 잔잔하게, 와일드하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다 준비하고 제가 가볼게요. 1분 연속입니다. 준비 원, 투, 빵 맞죠? 다시 1분 연속으로 동작을 가볼게요. 네 번째 동작이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해요.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루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개인적으로 복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동작이에요. 플랭크 세 번의 잭 발을 너무 많이 점프 잭하면서 엎드려서 잭하실 때 너무 멀리 벌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내 몸이 굳건해져 있을 상태를 자꾸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운동 스스로 모니터링 하면 정말 도움 되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버티고요. 셋, 오케이. 괜찮죠? 하나, 둘, 셋. 오케이, 플랭크로 가겠습니다. 점프 없이 굳건하게 버텨주세요. 몸이 흔들리는 건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계속 힘을 쓰고 있는 상태. 다시 갑니다. 점프 셋. 괜찮죠? 다시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버닝 동작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배웠던 시저 크로스하고 하이힐 포함해서 가요. 어떻게 하냐면 원, 투, 쓰리 올리고 원, 투, 쓰리 연속으로 갈 건데 20초 운동하고 10초 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총 5사이클만 하고 오늘 운동 완전 클로징 할게요. 자, 마지막까지 힘내면서 5초 뒤에 시작합니다. 자, 크로스 점프하고 하이힐을 섞어 갑니다. 준비 원, 투, 쓰리 올리고 발 뒤로 가죠. 원, 투, 쓰리 올리고 슥슥슥 준비 오케이, 10초. 와, 자, 10초 호흡만 좀 가다듬고 바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다시 준비 크로스 오케이. 와, 자, 휴식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부하가 갈 수 있는 상태예요. 자, 지치지 마시고 준비 세 번째 세 번씩 올리고 세 번 다시 다시 원, 투, 쓰리. 자, 두 번만 나오면 돼요. 1분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호흡 원, 투, 쓰리 오케이. 자, 마지막. 자, 다 같이 성취의 그 쾌감을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원, 투, 쓰리. 올리고. 오케이. 와,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새로 정말 많이 고민해서 루틴 빼곡빼곡 하나씩 다 작성했거든요. 저희 팀원들과 함께 적지 않은 시간 이 루틴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첫 루틴을 같이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피드백들이 저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많은 후기들 다 같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성공의 경험도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